비는 그쳤지만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변에 만개하고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 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죠. 서울은 지금 곳곳에 벚꽃 축제가 한창입니다. 지금 저희 기자가 석촌호수 벚꽃 축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. 태윤영 기자. 네, 저는 벚꽃 축제가 한창인 석촌호수에 나와 있습니다. 네. 자, 이 서울에서 처음 열린 벚꽃 축제라고요. 먼저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. 네, 어제 오늘 내린 빗방울로 조금은 움츠린 모습이지만 수변을 둘러싼 마녀구루의 벚꽃나무들은 하늘을 가린 채그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. 예. 곳곳에서는 햇빛도 좀 들고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벚꽃비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.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도 좀 있는 만큼 날이 좋아지면 다음 주 주중에는 보다 활짝 핀 벚꽃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. 이곳 분위기만큼이나 이른 시간부터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많은데요. 저마다 아름다운 벚꽃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. 예, 그러게요. 이 날씨가 쌀쌀한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셨네요. 아, 이 주말에도 꽃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이번 축제 일정과 함께 즐길 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번 축제는 그의 봄, 호수, 그리고 벚꽃이라는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. 예. 이번 축제에서는 2.54km에 달하는 긴 벚꽃길을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되는데요. 우선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서호 수변 무대에서 콘서트와 가요제, 전통 예술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 네.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동호 중앙 무대에서 매일 저녁 7시부터 심야 영화제가 열려 그 봄의 운치를 더할 예정인데요. 이 밖에도 축제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포토존도 이색적입니다. 바닥 조명이 인상적인 벚꽃 꿈길을 비롯해서 이미지 스크린과 그 조명을 활용한 벚꽃 그림자 등 이색적인 포토존을 찾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밖에도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마련된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행사들도 많이 열리는데요. 먼저 축제 기간 내내 액세서리와 캔들 등 직접 주민들이 만든 아트, 그 공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트 마켓이 열릴 예정입니다. 또 예. 페이스 페인팅이나 캐리커처, 벚꽃 반지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. 특히 오후 1시부터는 그 지역 최고의 가수왕을 뽑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청춘 노래자랑이 열립니다. 예선을 통과한 송파구 주민 16개 팀의 그 본선 무대는 물론 뽀빠이 이상용 씨의 재치 있는 입댐과 그 초대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 예. 지금까지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석촌호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네,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주말이면 더 풍성한 벚꽃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이 호수와 함께 즐기는 벚꽃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석촌호수 벚꽃 축제 연결해 봤습니다.